오늘의 룩 같은 경우에는 봄에 걸맞게 이렇게 오프숄더를 입어봤는데요. 아 진짜 오프숄더는 다 입는다. 그러게요. 이렇게 입는 거니까 다 입는다. 집에서도 이렇게 입는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트레이닝복이 제가 상당히 많아요. 트레이닝복이 이게 다 트레이닝복 바지거든요. 이제 래쉬가드부터 해서 네 운동할 때 신는 레깅스들, 그 유명한 건어물녀라고 하죠. 집에 있으면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입는데 이쁘다. 저는 요즘에 셔츠를 굉장히 즐겨 입는데요. 좀 되게 단정한, 보통 셔츠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좀 단정한 이미지잖아요. 이런 소매가 이거 내 옷이잖아.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하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너무 귀엽죠? 이런 디테일. 네,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블라우스들을 요즘 즐겨 입어요. 이 소매도 굉장히 예뻐요. 짠! 너무 예쁘죠? 이번 활동할 땐 거의 백을 하나 가지고 한 달을 들었을 정도로. 아 같은 가방인데도 캔버스 백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뭐 이런 캔버스 백. 네. 이건 겨울에도 듭니다. 네, 너무 귀엽죠? 열매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이름에 효, 제 이름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백을 살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흰 티에 청바지입니다. 이지템. 저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사실 이런 부츠나 워커나 힐 물론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사실 여기도 운동화, 신발이 진짜 많아요. 운동화, 슬리퍼도 있고 운동화, 여기도 다 운동화. 운동화가 사실 더 있어요. 잠시만요. 짠뿅. 한번 신발장인데요. 보시면 거의 다 운동화입니다. 운동화가 즐겨 신는다는 걸 네,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다 운동화예요. 아 저걸 다 신어요? 저 운동을 즐겨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즐겨 신습니다. 네. 뿅. 뜨개질도 즐겨 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루키망고 애쉬를 이용해서 만든 워머인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너무 더워서. 네, 제가 직접 하와이에 가서 사온 모자인데요. 예쁘다. 완성된 룩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모자를 굉장히 즐겨 쓰는 편입니다. 모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모자 좋아하시나 봐요. 네, 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잘 어울리는 모자가. 짠. 굉장히 많죠. 모자를 좋아해요. 제가 씁니다. 뒤로도 씁니다. 요즘에 굉장히 귀여운 것들 많이 나와서 제가 예쁘다 생각하는 모자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드레스룸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고요. 안녕.